어느덧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찌는 듯한 더위도 이젠 한풀 꺾이고 한결 서늘해진 바람이 산과 들을 어루쓴다. 저를 바싹 따르는 벼 자람새가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한여름 장렬하는 햇볕 아래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도 이제는 점차 가을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또코박이 누렇게 연그는 무렵 농촌은 유난히 조용하다. 건들 8월이라는 말처럼 화룡시 룡성진 대성촌도 무척 여유로운 모습이다. 첫 느낌부터 아늑하고 편안한 대성촌. 마을 입구의 커다란 이름이 눈길을 끈다. 화룡 시가지에서 6km 떨어진 이 마을에는 현재 201세대 425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처음 온 사람도 별로 낯설지가 않게 삶의 온기와 푸근한 정서를 선물한다. 전 사무실에서 회의가 한창이다. 전염병 사태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을에서도 철벽 방어를 하려고 긴급 회의를 소집한 모양이다. 요즘은 백신 접종 정황, 외제에서 온 인원들의 정황을 매일매일 상세히 체크하고 있다. 그 어디서 왔습니까? 이번에 올 때? 네, 그 하북의 랑팡, 상하이, 연저. 예, 몇 호에 왔습니까? 어느 날에 왔습니까? 어제 그저께 밤중에 1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명 두 번 맞은 베이징 크신 두개 맞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예, 그거 다 맞고 왔습니다. 이명라면. 예, 양전지 다 맞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지속되는 전염병 예방 통제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지만 전민 모두가 서로 손잡고 힘다하는 덕분에 사업도 척척 잘 진척되고 있다.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전민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려는 전 지도부의 노력에 모두들 평소 예방통제 규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잘 따라준다. 화룡시 사법국에서 일하다 올 초 대성촌 당지부 서기직을 맡은 임송학 씨다. 주위 파사 打完这个疫苗情况，或者是有外出，或者是从那个省外进咱们村的，统计这个数字。那现在统计结果了没有？统计结果按照上面的要求呢，咱们这个打完疫苗的这个比例得是92%以上，咱们也是按照要求这周内应该都能完成。 순찰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선다. 대성촌을 책임진 파출소 민경이 정책 선전에 나선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실행한 일촌 일경, 즉 한 마을을 책임진 경찰 한 명이 해당 정책을 선전하고 사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민경들은 촌민들 가까이에 다가가 고충을 요해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고안하면서 편리와 안전을 도모해주고 있다. 친절한 봉사가 마음을 훈훈히 덮여주면서 전민들은 이들을 이웃 경찰이라 친절하게 부른다. 끊임없는 노력 속에 민경은 보람, 주민은 안전을 느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몇 해 째 대성촌을 책임지고 있는 민경 가흔전 씨는 한 달에 두 번씩은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跟村里设计也多，然后没事要总下来，然后咱们现在下来那个宣传一下严厉打击这个涉枪涉暴等违法物品，因为现在这个东西比较多，因为爱玩枪的这个东西人很多，现在这个东西如果多的话是涉及到刑事犯罪的，然后我们正好最近也暴雨嘛，然后下来看看村里的危房啊，防区村里的防汛工作，然后宣传一下电信诈骗宣传，没事也总下来的，因为电信诈骗宣传现在比较泛滥嘛。 然后进行给村民普及一下这个电信诈骗宣传的知识，各方面，然后没事就把他们叫来村部，然后互相学习，互相讨论。 마을 산비탈에 자리 잡은 황소 사육장 최주철 씨는 요즘 부쩍 바빠졌다고 한다.
졸장을 다녀오면서 며칠 자리를 비운 탓에 사육장 마당이 풀밭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소들을 산에 방목하기에 손이 적게 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임석이 일행이 사육장을 찾았다. 가을을 대비한 판매 준비는 어떠한지, 이익배당금은 어떻게 돌릴지 요해하러 온 것이다. 사육장 한켠에 쌓여있는 주머니, 소 사료 주머니치곤 왠지 특별해 보인다. 알고 보니 소를 건강하게 잘 키우는 비결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거 참양강치인데 우리 하룡시 병원에 거하고 옆에 다른 데 거시면 모두 두고 데가 가져온데 이거에 먹이게 되면 소가 살이 잘 찐단 말입니다. 지금 남들이 먹여본 경험을 해서 내 가지다 하는데 예, 방역도 아야고 이거 먹이게 되면 앞으로 이거 몽땅 이걸로 지면 우리 할례사입니다. 지금 이게 1년에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예. 1년에 한 100, 한 50대 정도. 적지 않네요. 시원시 말려놓은 게 대개 한 80대에서 되는데 이제 한 절반 됐단 말이에요. 이 동사면은 이거 거기서 가져다 그대로 먹여 있나면 말리지 말고 시원 소 집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린다면. 올해 61세인 최주철 씨는 대성천 토백이다. 평생 농산일과 씨름해오던 최주철 씨는 2013년 큰 마음을 먹고 80만 원을 투입해 합작사를 차리고 황소 사육을 시작했다. 4년간의 노력으로 초기에 소 60여 마리가 지금의 130여 마리로 늘었다. 요즘은 판매 시세가 좋아 최주철 씨는 규모화 사육에 신심을 더 굳히고 있다. 큰 황소가 약만은 1만 5천. 그래서 어떤 건 좋은 건 한 4만 거지 합니다. 타산 이제 한 300만 불 걸렸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그래도 손에다 빈곤 부축에도 많이 방조를 하려 했습니다. 풍족한 방목 자원 우세를 빌어 합작사도 날로 발돋움하고 있다. 사원도 처음에 8명으로부터 현재는 172명으로 늘었는데 해마다 5만여 원의 이익 배당금을 분배하고 있다. 우리 천의 소사양 기지가 세워지면서 8년 넘게 해마다 리운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금이 있게 되면 다른 산업에도 부추길 수 있고 초민들이 생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 집체 경제나 초민 수입 증대에도 좋은 现在是5年生的树，到今年是8年了，因为大树一到咱延边去啊，需要扎根，需要树的生长，现在已经完成了树的成活期，然后来年开始就是正常结果了，每棵果树40斤，一个棚呢是80多个树，能结3200多斤这个。无公害的硬头，这总共20棚，大约能吃多少呢？6万多斤果吧。 이 농장에서 재배하는 체리나무는 내한성이 높아 20년까지 착과할 수 있고 열매가 크고 당도가 높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품종이라고 한다. 이 농장은 또 일자리 창출과 촌 집체 경제 수입 증가에서도 한몫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만 이미 18만 원의 이익 배당금을 분배했다. 周边我们还准备扩大10个棚，争取呢就业，把扶贫这个我们村的扶贫再增加20多个扶贫对象。现在已经到我们里党在这工作的30多名，但是我们村就全覆盖了。 올해도 옥수수 풍년이 예상된다. 2003년부터 합작사를 운영하면서 한전 80여 헥타르를 다루고 있는 양춘산 씨. 올해는 160만 근 산량에 100만 원의 순수입을 내다보온다. 就是开花这个玉米授粉的时候就是比较旱，然后就那个授粉就不全，就是肯定怕秃顶秃尖吧。现在基本上一看，基本上尖上到顶了，基本上就是说基本上保存就是秋收了，肯定就是。 今年 현재 대성촌에서는 전문 농장 합작 모식으로 농촌 산업 발전에 돛을 달아주었다. 양춘산 씨도 새해에는 재배 면적을 확장하고 기계화를 등떠밀면서 더 큰 치부의 꿈을 무르익힐 타산이다. 점심 무렵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마을 회관을 찾는다. 오늘은 함께 모여 식사하는 날.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알배추로 여름 김치도 후딱 담근다. 겨울 김치와 달리 겉절이는 개운한 맛이 강해 여름철 입맛 살리기엔 딱이다. 이 김치를 곰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점심이라도 잡수면 더 맛있어요. 곰만 한 개가 묵은 것만 조금 동삼이 건 짜하지. 시장 이렇게 무채 하면은 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만만하고 바싸바싸해요. 잡숴보겠어요.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한켠에서는 장기, 화투판이 요란 들썩하다. 한족 할머니들도 화투 실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늘 이렇게 모여 집중력 향상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화투로 정을 쌓아간다. 이제야고 소도 대소들 와 와래. 대소들 다 예수도 먹고 와래. 그 소도 한도 이块 와래. 순대, 시루떡, 두부, 건강하고 맛깔스런 시골 밥상이 차려졌다. 어순도순 포근하고 정겸이 묻어나는 즐거운 시간. 조선족 한족이 함께 모여 단결과 화목을 다지는 장기도 하나. 단합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좋습니다. 소리 그저 니건내가 없이 모두 화목하고 모두 음식해서 자주 모이고 정말 우리 런인 협회에서 확실히 잘하고 령도도 잘하고 우리 다 그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용 좋지요. 우리는 한정말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서리 배웠음에 서리 그래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한족과 조선족 모여서 이렇게 단결할까 더 좋고 우리 사업에서도 서로 곤란하거나 서로 이러면 서로 반도도 해주고 서로 지지다 해주고 이런 면은 우리 대단히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마을 위생원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더운 여름엔 혈압 환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하기에 요즘 마을 위생원은 유난히 북적인다. 혈압 좀 재봐서 왔습니다. 어제 날씨 더워 그런데 뒷골 뻣뻣함이 조금 아파서. 혈압이 높습니다. 176 대 100이. 그렇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체로노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날씨 더불지게 운도 적당히 하시오. 예. 원래 당뇨병이 되나에 여름에도 자꾸 걸어 댕깁니다. 그게 좀 그거 삼가라면 되겠습니다. 혈압도 조절하고. 예, 혈압약은 계속 먹는데 그렇습니다. 7년간 마을 위생원을 지켜온 김창림 어르신. 살뜰한 봉사 태도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인기가 높다. 저 혈탈에 대해서 쓰러질 때 있단 말입니다. 어린 좀 괜찮다 이하고서나 지난해는 무슨 한 달에 한 번씩도 이사를 불러 막 밤중에도 막 올려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도 무슨 바쁘도 하면 이사를 불러가고 바쁘도 하면 또 가차비 마을에 있어놓으니까 나면서 바쁘도 하면 이사집 찾아오고 그럽니다. 올해 75세인 허순녀 할머니. 오랫동안 심장 쇠약으로 앓았는데 김창림 어르신의 보살핌으로 많이 호전됐다고 한다. 예, 몸이 붓고 그다음에 걸치기도 막 바쁘고 숨도 차고 그런데 저 의사 보고서를 중하다가 저기 뭐 중약을 어쩌고 땡디도 하고 각종 방면에서 여러 번 해서 세게 방절해서 이마해서 이마란 신체를 좀 벗어나고 나도 좋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의술과 살뜰한 봉사로 동네의 착한 의사로 친절하게 불리우는 김창림 어르신. 심장질환, 뇌출혈 등에 대한 중리치료에 솜씨가 있어 먼 곳에서도 환자가 찾아온다고 한다.
요즘은 비가 자주 내려 틈만 나면 중약재 건조 상황을 점검한다는 김창림 어르신이다. 네, 중이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약도 다 준비라고 중약도 다 준비라고 환자들 피부색이 필요하면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 색 차이가 경상적으로 좀 습기 적게 쓰는 약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만 저기다 소리봉지 다 이게 우리는 국가에서 거기 하니까 저기다 통제해 놓으면 저 변질을 해가지고 여기다 여면 한 달씩 되면 변질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자주 이렇게 검사해봐야 되겠구나. 네, 검사를 하고 그래 자주 쓰는 거 그래 보고 또 조금씩 엮고 그래 쓰고 없으면 또 터지가 엮고 그럽니다. 의사 생활만 이미 52년. 76세 고령에도 김창림 어르신은 착한 시골 의사의 인수를 지켜가면서 따뜻하고 푸근한 이야기들을 엮어가고 있다. 자기 몸이가 허락되고 이러면 계속 백석 위에 방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김의사 아야면 아야 된다. 지금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난 나이 좀 있지 이러니까 맥도 좀 모자라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지 앞으로 그것이 모르지만 아야 할 가능성이 많다 하면 백성들이 아야 된다고 해서 아야 뭐 우리 집을 찾아와서 병 보겠다며. 현재 향촌지능전략의 심도 있는 전개와 더불어 대성촌에서는 기초시설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진력하고 있다. 격지 파가 이주, 다리, 배수로 수건 등 공사들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마을 앞을 지나는 대성파. 대성 저수지를 끼고 있어 큰 비가 오면 강물이 범람하곤 했다. 2019년 대성촌에서는 1,400만 원을 투입해 3km에 달하는 수로와 언제를 수건하여 큰 물 피해를 튼튼히 방지했다. 以前的时候一发水就是两面，咱们这个特别咱们这个主要这个道路就会受到那个冲毁，一冲毁以后咱们底下掏空了，老百姓走到出行就困难了。完了，再就是咱这河南燕儿呢，一冲的时候就把咱们的耕地呀就都冲毁了。以前的那个桥也是不好，咱们通过改造这个大城河以后，咱们新建了很多的这个桥，完了给咱们村民出行呢带来很大的方便。现在就是。 对这个人居环境方面啊，对这个河道啊，都非常的好，老百姓现在也非常拥护。都是上来的，对，都上来的，对，是那样。지금 이 집이 이 집 안 차도 왔는데 지금 사는 생활이었던가 열애를 왔습니다. 그 보통 이 사는 촌민들이 이 새 집에 들면서 뭐 만족하는 건 어때요? 만족도는? 네, 만족도는 100% 만족합니다. 예전에 살던 곳은 이 산치고 길도 안 좋고 예, 저 물도 잘 안 나고 이랬는데 이 새마을 건설함에 지금 들어와서 물 걱정 없이 예, 집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거의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다가 2018년 70평에 달하는 새 집으로 이사 왔다는 남명주 김숙자 부부. 지금도 꿈만 같다고 한다. 지금 집은 새 집이 와서 예금인가 이 뒤난까지 다 놓고 해가는 집은 겨울에는 한 가지 형 딱 삽니다. 집은 좋습니다. 정말 옛날에 집은 춥고 지금 화장실까지 다 집 안에 있지 정말 좋긴 좋습니다. 지금은 날로 살만 나고 아름다운 동네로 키도듬하고 있는 대성촌. 더 알찬 행복 꿈, 부유 꿈을 무르익히면서 새로운 도약을 벼르고 있다. 백로기지와 서사양기지 등 원산업을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대성촌 자연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집체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산업을 부축시켜 촌민들이 수입을 제고하고 행복감을 제고시키기에 노력하겠습니다.